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와 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고요. 고용노동은 81억 원, 산업자원은 23억 원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. 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요.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접수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복지와 보조금 부정 신고 섹터로 확대 개편했습니다. 권익위가 지금까지 1,130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가 되었습니다. 신고사건 1,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으로 약 56%를 차지했고요.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가 187건, 그리고 복지시설과 요양급여건이 124건, 어린이집은 120건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